유튜브에서 아기상어 올리를 검색해주세요. 아기상어 올리! 이 마법 지도를 펼치는 순간 상어 가족은 절대로 바다에 돌아오지 못할 거야. 그럼 우리가 바다 세상을 정복할 수 있겠죠? 당연하지. 상어 가족만 없으면 우리가 최고가 될 수 있어. 저게 뭐지?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얼른 와보세요! 이게 뭐지? 어우, 눈부셔! 제도인 것 같은데? 가까이 가서 봐야겠어! 여기가 어디지?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으이, 무서워! 와, 우주다! 으이, 깜짝이야! 하마터면 부딪힐 뻔했어. 그런데 이렇게 넓은 우주에서 가족들을 어떻게 찾지? 친구들! 우선 아빠 상어부터 찾아보자. 나 혼자라서 무서우니까 꼭 도와줘야 해.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파란 꼬리 아빠 상어.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저기 파란색이 보여. 아빠 상어가 분명해. 제발 아빠면 좋겠다. 삐리삐리. 나는 파란색 외계인. 너는 누구냐? 삐리삐리. 나는 지구에서 온 아기 상어. 아빠 상어를 찾고 있다. 아하. 저쪽에서 아빠 상어를 본 것 같다. 삐리삐리. 고맙다. 삐리삐리. 찾았다. 아빠 상어. 올리,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니? 아빠를 못 찾을까봐 무서웠어요. 이제 아빠랑 함께니까 무서워하지 마. 자, 그럼 이제 나머지 가족들을 찾으러 가볼까? 좋아요.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되지? 어? 아빠, 저기 문이 생겼어요. 어? 어서 저 문으로 들어가 봐요. 어? 여긴 또 어디야? 달콤한 냄새. 올리, 여기는 디저트 나라인가 봐. 초콜릿과 사탕이 가득한 세상이라니. 너무 행복해. 뭐부터 먹어야 하지? 올리, 이럴 때가 아니야. 어서 엄마 상어를 찾아야지. 아차차. 아빠는 저쪽으로 가볼 테니 올리 너는 이 주변을 찾아보렴. 네. 엄마 상어 어디 있나? 분홍꼬리 엄마 상어.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찾았다! 엄마! 어라, 사탕이었네. 동글동글한 사탕이 엄마 머리인 줄 알았어. 사탕이 너무 맛있어 보이지만 엄마를 찾기 전까진 먹을 수 없어. 엄마! 어디 계세요? 어? 올리! 무사해서 다행이야. 엄마는 너무 무서워서 과자집 안에 숨어 있었단다. 정말 다행이에요. 아빠! 제가 엄마를 찾았어요. 이제 어서 할머니를 찾으러 가요. 좋아. 우리 함께 힘을 합치면 할머니 상어, 할아버지 상어를 모두 찾아서 지구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어? 이번에도 문이 생겼다.
어서 문으로 들어가요. 내 몸이 왜 이래? 동그란 내 몸이 삐뚤빼뚤해졌어. 너. 어, 세상에, 게임 속으로 들어왔어. 게임이요? 빨리 할머니 상어를 찾아서 여길 벗어나야겠어.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주황꼬리 할머니 상어,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게임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얼른 할머니 상어를 구하고 탈출하자. 제가 빨리 가서 할머니 상어를 구할게요. 올리, 조심해. 친구들, 내가 안전하게 할머니 상어를 구할 수 있도록 응원해줘. 올리야! 할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 따가워! 아이고! 할머니, 제가 구하러 왔어요. 올리,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다들 피해! 커다란 물고기가 쫓아오고 있어. 할머니, 일단 이곳을 빨리 빠져나가야 해요. 우와, 엄청 커다란 성 안에 들어왔어. 올리, 우린 커다란 물고기가 여기까지 쫓아오지는 않았는지 살펴보고 있을게. 할아버지 상어를 부탁한다. 걱정하지 마세요. 할아버지 상어 어디 있나? 초록꼬리 할아버지 상어, 할아버지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저기 할아버지 꼬리다. 어? 어? 요정이네? 여긴 요정들이 사는 곳인가 봐. 할아버지는 대체 어디 계시지? 아기 상어구나. 할아버지는 저쪽에 요정 할머니와 계실 거야. 할아버지! 드디어 우리 가족을 모두 찾았어. 아기 상어야, 마법 문을 통해 잘 찾아왔구나. 너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어? 저를요? 도둑 상어 가족이 계획을 세우는 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요정 마을에까지 들려서 우리 모두 상어 가족을 도와줄 준비를 하고 있었어. 역시 도둑 상어 가족이 범인이었어. 자, 이제 이 마법 문으로 나가면 도둑 상어 가족이 있는 곳에 도착을 할 거야. 가서 본때를 보여주렴. 그리고 이 마법 가루를 챙겨가면 도움이 될 거야. 아기 상어야, 부디 몸 조심하렴. 요정 할머니, 고맙습니다. 제가 꼭 도둑 상어 가족을 혼내줄게요. 이게 뭐야? 온 세상이 깜깜해졌잖아. 도둑 상어 가족 가만두지 않겠어. 어? 아기 상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일단 도망가자! 어딜 도망가려고? 우와! 바다 마을이 원래대로 돌아왔어! 우리가 바다 세상을 정복할 수 있었는데! 분하다!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바다 마을은 우리가 지킨다! 친구들! 덕분에 상어 가족을 모두 찾고 바다 마을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어. 친구들 고마워. 핑크퐁 영상 재미있었어. 구독 버튼을 눌러줘. 구독해. 유튜브에서 핑크퐁을 검색해주세요.